썼던 방법들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납득시키고 스스로 속여서 하는 방법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남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제 스스로를 동기부여했을 때 썼던 방법들을 하나를 이제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스스로를 좀 속여야 한다? 뭐 이런 건데, 이야기인즉슨 그래요. 저는 솔직히 하기 싫으면 거의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도 그냥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했고, 그리고 춤출 때도 솔직히 하기 싫을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일하고 있을 때도 사실 컴퓨터 쳐다보고 싶지 않을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계속 그 분량과 시간을 채워야 될 때도 되게 많고, 저는 그때 억지로 절대 하지 않거든요. 왜냐, 억지로 하면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서 거의 하지 않고, 뭐 그때부터 이제 썼던 제 나름을 이제 스스로 속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인데,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에서 막 자면서 막 춤추고 다니고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좀 돌이켜 보면은 한 가지 이제 제 스스로를 어떻게 속이는지 한번 좀 공유해 보면은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좀 속여서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좀 더 잘할 수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 마치 당나귀 앞에 이렇게 당근을 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기 싫은 부분들을 스스로를 속여서 그 당근을 계속 잡으러 이렇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가 스스로를 속여서 하기 싫은 것들을 이제 하게 만드는 건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모든 일에는 동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동기가 없으면은 전 사실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아주 원초적이라도 동기부여가 반드시 있어야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그 특정 수준 이상의 어떤 포텐셜이 빵 하고 터질 수 있는 거거든요. 가령 어떤 사람들은 좀 동기를 조금 뭐 야, 나이 들어서 언제부터 동기 따져가면서 하냐 이런 식은 분들 좀 가끔가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생각하는 동기는 좀 약간 좀 되게 광범위한 부분인데, 좀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뭐 월급을 많이 주거나 아니면 휴가를 올려주거나 아니면 뭐 칭찬을 받거나 그런 것도 동기부여일 수 있겠죠. 민감할 수 있겠지만 좀 극단적인 비유를 들면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헌금을 되게 열심히 해,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해, 그리고 내가 거기서 어떤 뭐 시간과 돈 막 이런 노동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은 어떤 형의 하학적인 부분들, 돈을 포기해 내 시간들이라든지 어떤 이런 물건 같은 것도 허물하고 이런 것들 비해는 형이 상학적인, 아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아 신들이 날 도와줄 거야, 내 자식이 잘 되겠지, 아니면 내 직장이 좀 잘 되겠지, 되게 애매모호한 무엇이 있는데 분명히 내 쪽으로 흘러올 거야, 막 이런 식의 기대들을 걸거든요. 이것도 동기부여일 수 있다는 거죠. 가령 뭐 제사 같은 거 지낼 때도 뭐 조상신이 이런 나를 보고 도와주지 않을까, 이것도 동기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건 이제 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 생각인데, 어쨌든 우리 이야기로 돌아오면, 여러분 빅뱅 시어리라는 드라마 아시죠? 그 드라마가 제가 몇 탄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이제 쉘든이 그 펜이라는 그 여자, 옆집 사는 여자한테 뭔가를 지시하고 걔가 말을 잘 들으면 초콜릿을 하나씩 딱 주거든요. 하나씩 줘요. 그러면서 그 레너드라는 그 남자친구가 유심히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조용히 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때 무슨 이야기 하냐면, 여러분들 부정적 강화와 긍정적 강화가 있거든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뭐 네거티브 레인포스먼트, 포지티브 레인포스먼트, 뭐 머신러닝에도 되게 많이 쓰이는 기법들인데, 어쨌든 쉘든이 그 펜이란 여자한테 말을 잘 들으면 초콜릿을 계속 들으면서 긍정적 강화를 막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원숭이들, 드라마 안에서 원숭이 다루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단순하지만 어떤 동기들을 부여함으로써 내가 하는 행동들을 계속 이제 강화시켜 나가는 그런 거죠. 또 다른 예를 들면, 저는 회사에서 거의 한번 일을 하게 되면은 뭐 하루에 거의 12시간, 14시간씩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뭐 워커홀릭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보면 할 말 없고, 일단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일하는 게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즐기면서 쭉 하는데, 그러다가도 가끔가다 진짜 하기 싫을 때 딱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기분이 정확하게 들어요. 아,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지금 내가 여기서 무슨 부귀 영화를 누리겠다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얼마나 더 노력해서 얼마나 뭘 더 하겠다고, 지금 이 외로운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앉아서 보고 싶은 친구들도 못 보고 지금 내가 왜 여기서 이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매트릭스 안에서 확 깨듯이 갑자기 탁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컴퓨터 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사실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저기 침대 좀 멀리에다 이렇게 놔두고 그냥 침대에 좀 비계 높이 한 다음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컴퓨터를 쳐다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작업을 왜 해야 되지? 어차피 남들만 치면 해도 충분한데 내가 계속 집에 와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먼저 딱 하죠. 저는 그 컴퓨터를 바라보면서 계속 제 스스로를 속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이제 가령 이런 방식으로 해요.
예를 들면 오케이 남주야 너가 지금 빚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그럼 빚을 빨리 갚기 위해서 예를 들면 회사 연봉을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좀 더 회사에서 좋은 조건에서 네가 일을 하거나 어떤 그런 단기적인 이제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런 계획들이 되면 내가 빨리 뭐 빚도 갚을 수 있고 회사에서 이런 딜을 할 수도 있고 그거 가지고서 지금 뭐 요런 정리하고 있는 책들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실험해 보고 막 이런 것들을 쭉 하면서 거기 들어갈 예제도 좀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을 막 퍼즐을 맞추다 보면은 제 앞에까지 딱 오면은 아 지금 내가 이 작업을 왜 해야 되는지 내가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그때 집중력이 확 급상승해요. 딱 그러면은 그때 딱 가가지고 이제 다시 하면은 다시 그때의 그 집중력을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진짜 이 방법을 쓰게 되면은 진짜 그냥 억지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1시간 2시간 딱 쉬었다가 그 스스로 내가 제가 납득이 되잖아요. 그럼 다시 와서 일하게 되면은 정말 효율도 좋고 하기 싫은 부분들도 정말 뭐 다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의 가장 큰 평생의 적수였던 영어 공부였죠. 그 영어 공부할 때 제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학원을 다녀. 선생님이 다니라는 수업도 다 들어. 선생님이 얘기하는 수업도 들어. 공부 방법도 다 따라해. 근데 점수가 오히려 떨어져. 막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경험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막 그거 하다가 6개월 정도 뭐 학원을 끊고 이제 공부하고 아니면 도서관은 6개월 가 있거나 여러 가지 방법들 계속 썼는데 영어 공부할 때 어쨌든 제 스스로 이것도 속여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포텐셜을 터뜨릴 수 있는 그 특정 이상의 어떤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이 단어를 왜 외워야 되지? 내가 이 라이팅을 왜 하고 왜 이 리딩 리스닝을 왜 해야 되지? 계속 해봤다 틀리고 아무런 그런 기쁨도 없고 이 우울함 이걸 내가 왜 해야 되지?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하늘을 보면 생각을 하죠. 아 내가 진짜 뭐 이런 컴퓨테이션 작업들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일들도 했었는데 그땐 참 타이밍도 되게 좋았었는데 아 그리고 이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아 내가 뭐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했었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했고 뭐 책도 하나 썼었고 아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했는데 너도 알다시피 이렇게 막히지 않았냐 남주야. 결국에는 어떤 네가 이런 활동을 하려고 하면 뭐 디그리도 필요할 것이고 해외 경력도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딱 패키지가 된다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경험이라든지 어떤 네가 그 동시에 이렇게 컴바인 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네가 할 수 있는 능력치들은 정말 그 다른 누구보다도 더 유니크하고 더 진짜 마치 호랑이 등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아이비리그를 나와서 내가 하는 부분들을 이론적으로나 어떤 실력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아니면 학위적으로나 이 서포트가 된다면 정말 내가 원하는 부분들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 자 이것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 그거 하려면 어떻게 이것만 딱 넘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영어만 딱 넘으면은 내가 다른 건 자신 있다. 포트폴리오도 자신 있고 커리어도 자신 있고 디자인하는 것도 자신 있으니까 일단은 이것만 넘어보자 라고 제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스스로의 환상을 막 부여해가지고 어쨌든 내가 지금 당장 하기 싫은 것들을 억지로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억지로 하면요 예를 들면 벽돌을 100장 날려라 이건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뭔가 되게 이모셔널하고 뭔가 이성적인 이런 공부 작업 같은 것들은 억지로 하면 사실 잘 안 되거든요. 진짜로 적어도 저한테는 그런 방식이 되게 많이 웍스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은 스스로 어떤 타입인지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것들을 잘 활용해가지고 계속 스스로 좀 속이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환상을 심고 스스로 속에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 그래서 오늘 책을 한번 봤는데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어느 책에서인가 그러는데 우리 뇌는 부정을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가령 내가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이 먹지 말아야지 보다도 이 아이스크림이 계속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면서 그 아이스크림 그렇다 하더라고요. 저거 이 얘기를 딱 듣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테스트 해보니까 저도 비슷한 것 같아. 뭔가를 하지 말아야지 하면 그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면서 오히려 이걸 아예 잊어버리면 모르겠지만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계속 머릿속에 둥둥둥 떠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뇌는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좀 단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르겠지만 그 방법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어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하게끔 만든다던가 아니면 내가 제일 좋아하게 하는 것들 가장 이런 거죠. 너 공부 5시간 하면은 게임 5시간 시켜줄게. 아니면 너 공부 5시간 안 하면 너 5대 팬다 몽댕이로 뭐 이런 거 부정적 긍정적이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에 바로 딱 적용하면 사실 되게 단순하게는 적용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지금
삶에서 겪는 부분들에서는 동기부여라는 게 사실 그렇게 딱 가슴에 안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뭐 흔히 당구를 이야기하면 2쿠, 3쿠션으로 돌려가지고 아까 제가 저 경험 말씀드린 것처럼 2쿠션, 3쿠션으로 돌려서 제 스스로를 속여야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개인적으로 우리가 찾아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막 그 본업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상경들도 변하고 또 이렇게 비디오도 만들고 이게 비디오가 이게 만드는 게 생각보다 제가 이제 이 관련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하기 싫을 때가 있죠. 이거 해서 뭐, 이거 내가 해서 뭐 하지? 뭐 하기 싫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어쨌든 뭐 제 스스로를 속이기를 뭐 나의 어떤 일단 그 유니크한 경험들이 일단 비디오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 후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이 뭐 그냥 그 웹서핑하던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이 뭐 보고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의 인생이 또 다른 사람한테 또 영향을 주고 이런 그런 어떤 긍정적인 사이클들 제가 도움을 형들한테 받았던 것처럼 이 도움들을 좀 주면 그것들이 또 긍정적인 사이클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또 새로운 열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그 동기부여죠. 그 다음에 내가 죽은 다음에도 계속 이게 남아가지고 물론 다 도움은 되진 않겠지만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뭐 이것도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뭐 남는 시간에 이제 뭐 개인 프로젝트를 하거나 뭐 본업에 집중하는 것도 사실 뭐 의미가 더 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을 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면 이것도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오케이 그러면은 좀 지치더라도 좀 귀찮더라도 좀 하기 싫을 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 조금 그래도 제 스스로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이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지만 뭐 잘 돼서 돈도 벌 수 있고 용돈벌이라도 하면 뭐 그건 더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딱 해서 정리를 딱 한 다음에 컴퓨터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집중력이 빡 올라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의미를 딱 찾게 되죠. 요약을 해보면 뭐 자기 자신에 맞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람마다 다 조금씩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가 과거에 어떤 부분에 좀 더 이렇게 스스로 움직이게 했는지 내 스스로가 좀 자발적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되게 즐기면서 할 수 있었을지 즐기면서 할 수 있었는지 그 동기가 뭐였는지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그 효과들을 계속 복제해서 내 스스로한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하면 재현시킬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끊임없이 생각을 하다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온다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뭔가를 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지 그냥 거기 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저 스스로도 봤고 주변 사람들도 많이 봐 그 관찰해 보면은 분명히 한계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정말 즐기고 그걸 몰입을 해야지 뭔가 자기가 능력 바뀐 어떤 그 포텐셜을 능력 밖에 있는 자기 어떤 그 가능성들을 정말 실현화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런 포텐셜을 통하면 항상 점프가 존재해요. 그래서 그런 점프들을 딱 모으면은 전혀 다른 인생이 되겠죠. 여러분들 안 그래도 삶이 힘든데 이왕이면 내가 좀 이렇게 하는 일을 좀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즐길 때 사실 다 100% 즐겨지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는 저가 주로 썼던 방법들은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를 납득시키고 스스로를 속여서 하는 방법을 많이 취했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 좀 약간 뜬금없이 들릴 수는 있겠는데 하여튼 혹시나 지나가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주파수가 딱 맞아서 아 그래 나도 저럴 때가 있었어 라고 좀 그런 한두 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해가지고 비디오를 한번 공유해 봅니다. 감사합니다.